짠. 건이 안녕. 안녕. 만나서 반가워. 나도 반가워. 아니 내가 건이를 처음 만난 기념으로 이행시를 한번 준비했어. 내 이름으로? 어. 한번 해보자. 그래 운을 띄워줄래? 건. 건 채비서 한번 보여줘. 히. 잘생겼어. 아니 곧 OTT 드라마 공개된다고 하던데? 어 맞아. 엄청 이제... 기대하고 있어. 우리 진짜 열심히 촬영했어. 짧게 소개 한 번만 해줄래? 최종 경계 앨리스라는 작품이고 우리는 왓챠 OTT 작품이야. 아마 여름쯤에 공개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고통의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름이랑 그리고 최종 경기 우리 겨울이랑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액션 멜로 작품이야. 아 그럼 꼭 챙겨볼게. 유튜브 채널도 봤는데 가장 최근 영상이 4개월 전인데? 내가 얼마 전에 영상 보다가 하나 올린 적 있었어. 아 업로드 계획 혹시 있어? 솔직히 없는데 근데 사실 좀 다른 걸 올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아직 말할 수 없고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공개해줄게. 그리고 아, 그래. 지금 호주 여행 갔던 거 브이로그 하나 편집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계속 먹는 영상 이런 거 올릴 것 같은데. 그래 그러면은 태양의 노래 연습실 브이로그도 올려줄 수 있어? 그건 내가 약속을 못하겠어. 아 약속해줘. 일단 연습실의 그 분위기를 내가 아마 잘 담아보도록 할게. 알았어. 인스타그램 보니까 남친짤 장인이던데? 아니야. 사진 잘 찍는 비결 있어? 남친짤처럼? 사실 그게 남친짤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기분이 좋을 때? 그럴 때 나는 사진을 찍는 편이야. 그러면 하람이 버전으로 남친짤 한 번만 보여줘. 하람이 버전? 한번 찍어볼게. 두 개 찍었어. 보여줘. 보실까?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이건 좀 별론 것 같아. 그래 그냥 얼굴이 다 하네. 잘생겼어가지고 그냥 잘 나온 건가 봐. 고마워. 연습생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다고? 아 1년 반 정도? 우리가 복면가왕도 찾아봤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. 아니야 나 진짜 노래 못해. 혹시 뮤지컬도 좋아해? 뮤지컬 좋아하지.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이 뭐야? 나... 그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헤드윅? 아 그래? 그럼 한 소절만 불러줄래? 사실 노래가 기억이 안 나서 한 소절밖에 부르지 못하겠어. The origin of love. 느낌이 너무 잘하네. 이 정도? 너무 잘하네. 노래 진짜 못해. 열심히 해볼게 내가. 나 뮤지컬 하니까 잘할 거야. 아니 그동안 뮤지컬을 왜 안 한 거야? 사실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. 역시 태양의 노래 하려고 기다린 것 같은데. 아 그럼 난 무조건 하람이 하려고 하람이를 만나려고 뮤지컬을 안 했던 거지. 그렇구나. 처음 뮤지컬에 도전하게 된 소감 좀 들려줄 수 있어? 엄청 떨리고 엄청 긴장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건이 하람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? 하람이가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친구잖아. 그래서 내가 하람이로서 좀 그런 밝은 에너지로 기분도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만들고 싶고 어떻게 보면 해나와 같이 그런 희망을 좀 노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. 자 마지막으로 첫 공을 앞둔 5월 미래에 건이 하람이에게 한마디 한다면? 그래 건이야 너 지금 많이 떨고 있지? 난 알고 있다. 너 지금 막 귀도 빨개지고 막 지금 막 손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근데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좋은 공연 만들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리자. 알겠지? 파이팅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너 할 수 있다! 알았어 안녕. 나 갈게. 다음에 또 보자. 안녕. 안녕.